주리 다음 문자 읽어주세요. 네, 양현식님. 멤버들 서로의 총 인상이 궁금해요. 오, 궁금해요. 서로의 첫 인상 어땠어요? 꽤 오래됐어요? 어땠어요? 아, 제가 한국 왔을 때 멤버들 처음 딱 봤을 때. 처음 딱 봤을 때? 뭔가 너무 열심히 연습했을 때 아. 제가 만났어요. 아, 맞다. 그러니까 맞아. 너무 열정적인데. 안무 레슨을 받고 있었어가지고. 안무 레슨. 너무 당. 땀을. 아, 이렇게 열심히 연습했구나 이런 느낌. 다른 멤버들은요? 서로의 첫인상 기억해요? 네, 다 기억나는 것 같아요. 우와. 한 명씩. 말해주세요. 한 명씩 말해주세요. 그럼 연희 씨가 대표로. 일단 주리 언니는 진짜 깜짝 놀랐던 게 딱 처음 보자마자 왜 이렇게 예쁘지? 야, 이거는 의연이 진짜 한상이 왜 이렇게 예쁘지? 이런 다 멤버들이 한테. 근데 진짜 주린이 처음 봤을 때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맞아, 진짜. 근데 연예인 같아. 진짜 연예인. 오, 이게 연예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. 너무 예뻤어. 시윤이는 첫 딱 왔을 때 낯가림이 전혀 없었거든요. 아,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처음부터 시윤 에너지를 뿜뿜했던 기억이 맞아. 있습니다. 부럽다. 소희는 되게 낯가림이 심했어가지고 친해지는데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. 진짜 오래 걸렸어요. 4-5개월 걸렸지. 맞아. 그 정도 걸렸던 것 같고. 전 더 걸렸어. 윤경이는 처음 딱 왔을 때 그 저희 직원분께서 춤을 시키셨거든요. 네. 한 명씩 오자마자 나와서. 처음 네. 보자마자 네. 오자마자 딱 이게 교복을 입고 저희 앞에서 춤을 춰주는데 춤 잘 춘다. 이게 딱 첫인상의 강렬을 받겠던 것 같고. 다현이는 너무 귀엽다. 아, 진짜. 그 노래를 너무 잘한다. 아, 맞아. 이게 딱 첫인상이었던 것 같아요. 지금 15살이잖아요. 네. 처음 봤을 때는 몇 살이었던 거예요? 처음 봤을 때도 저희가 그래서? 오래 봐가지고 네,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딱 봤는데 그때부터 계속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. 오, 그렇군요. 맞아요. 이야, 뭔가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기분이 감회가 새롭겠어요. 맞아요. 리더한테 첫인상 얘기를. 네, 그러니까요.